여러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로당을 말하는데 정부 지원조차 받지 못하다 보니 상황이 크게 어렵다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문제. 황보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삼복도로변에 있는 한 동네 식당. 이 식당 안 작은 방에는 경로당이 마련돼 있습니다. 집기류가 들어차 있는 방 한 칸에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과 건강 탓에 매일이 경로당을 찾고 있습니다. 돈 다 내야 된다고요. 거리도 불편하죠. 거리도. 거리도 반 이상 내려가야 되니까 이어서. 하지만 벽에는 곰팡이가 펴 있고 몸을 녹일 수 있는 것이라곤 전기장판이 전부입니다. 이 경로당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이런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구청에서 주는 매달 5만 원 정도가 지원의 전부입니다. 매월 5만 원하고 난방비는 1년에 40만 원. 등록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제 매칭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등록 경로당이 되려면 회원수부터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지원금은 4배나 차이가 납니다. 등록 경로당은 우리가 이제 시설 설치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부에서는 구비로 뭐 운영비를 조금 준다든지 난방, 냉난방비를 조금씩 준다든지. 미등록 경로당은 부산에만 134곳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경로당을 다닐 수밖에 없는 노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